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맨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탈모 영양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탈모는 남성형 탈모겠죠. 이것은 테스토스테론과 그 대사산물인 DHT 같은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같은 의약품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이것뿐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부터 조직을 손상시키는 산화물질, 부실한 영양상태, 노화, 강한 자외선이나 오염물질 같은 환경요인,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 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거의 모든 탈모가 단한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프로페시아만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탈모가 바로 치료된 사람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려되는 모든 원인을 통제하고 관리를 끈기 있게 해 나가야 비로소 효과를 보겠죠. 영양제는 그런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탈모에 좋다는 영양제들, 판시딜이나 비오틴 또는 맥주 효모 같은 제품들은 주로 모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게 공급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어쩌면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골고루 챙겨 드시지 못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술이나 담배를 자주 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저런 영양제로 오히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양학적인 도움을 주는 영양제는 저는 크게 네 종류로 보고 있는데 판토가, 그리고 MPS, 맥주 효모, 비오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맥주 효모는 뭐 탈모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비오틴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유전적 결핍이 아니면 일반적인 비타민 B군 영양제로도 해결이 된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판토가와 MPS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판토가는 탈모 영양제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오래 전부터 임상 시험이 돼서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이에요. 주성분은 비타민 B1, 비타민 B5, 케라틴, 시스틴, 약용 효모가 들어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약용 효모가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 효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미량 원소와 효소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습관이 안 좋은 분께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품질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판토가에 들어가는 약용 효모나 일반적인 맥주 효모나 그게 그건데, 왜 맥주 효모 제품은 별로라고 판토가는 좋다고 하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 나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판토가는 이 제품 조성과 원료 그대로 여러 차례 임상 시험으로 효과를 입증받아온 제품이고, 일반적인 맥주 효모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분 구성과 함량이 제품마다 제각각인데 뭐 딱히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효모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판토가가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판토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취급하는 약국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토가와 같은 구성, 그리고 같은 효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여러 가지 국산 제품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근처 약국에서 판토가와 같은 것으로 주세요 하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판토가는 여러 임상시험에서 빨라도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MPS인데요. 마린 프로틴 서플리먼트의 약자입니다. 주로 상어의 연골이나 어패류를 갈아서 만드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개발된 히스토리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북유럽의 어떤 연구자가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족이 그렇게 모발과 수염이 풍성해서 평소에 뭘 먹나 살펴봤더니 해산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식단과 유사하게 성분 구성을 해서 영양제로 만들어 보면 탈모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이 MPS 성분이고요. 효모 성분과 비슷한 취지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 주로 사용한 MPS 원료는 아미로마르라는 원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작년에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정식으로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미로마르라는 성분의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식약처에서 지금 MPS보다 훨씬 적은 임상 데이터만 있는 성분도 기능성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이 MPS는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제가 이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광고로 오인돼 처벌받을 수 있어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광고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이 성분이 특이한 게 92년부터 정말 임상시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마린 익스트랙트가 그 MPS인데, 2016년까지 그냥 잊을만 하면 임상시험을 계속 해온 거예요.
물론 이 임상시험을 하는 주체가 대부분이 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추진을 해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의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건 미용 관련 영양제 성분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업계의 특성이 그런 거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성분들보다는 그래도 투자를 받은 임상시험이라도 데이터가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이 성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잘못 봤는데, 왜 아직까지 안 알려졌는지 잘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도 괜찮고요. 판토가류 제품과 마찬가지로 길게는 6개월까지 복용을 하셔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특별한 부작용 보고는 없습니다만 생선이나 해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판토가나 MPS 둘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여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남성 탈모의 경우 대부분이 영양소 결핍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고, 여성의 경우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탈모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거죠. 그래도 남성들에게도 분명히 안 좋은 영양 섭취가 탈모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록 남성 호르몬이 주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양질의 영양 공급도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른 종류의 치료와 관리를 동시에 하셔야 해요. 판토가와 MPS 중에 뭐가 더 낫나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효과가 좋을지는 영양 상태에 따라 케바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MPS 제품이 조금 더 비싸고 임상 데이터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판토가는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어서 품질 그레이드가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구하기 쉽거나 여건이 맞는 쪽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